병원에서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두 달밖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것들은 그렇게밖에 못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동일한 환자가 100명이 있다면 2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제일 많다 이 말이에요. 2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100명이면 70명이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훨씬 빨리 죽을 수도 있고 2개월을 훨씬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무슨 수치라고 그래요? 통계적 수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회는 통계적 수치에 노예가 돼 있어요. 자, 근데 통계를 한번 봅시다. 통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이거? 산이. 저 총. 응? 총. 그래서 이 우리말 하면 정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종이 벨이니까 벨 커브라고 불러요. 이게 통계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퍼센트, 20%, 여기가 이제 60%, 그다음에 여기가 90%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똑같은 환자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6개월, 1년, 2년이면 어떤 환자가, 동일한 환자가 100명 있을 때, 그 100명 중에 60%는 2년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의사 선생님들은 2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를 환자들이 딱 나는 2년밖에 못 사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심각한 거. 왜? 환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죠. 그게 뭐 2년 같으면 좀 그래도 꽤 시간이 긴데 이게 2년이 아니라 뭐예요? 2개월 이렇게 되면 아이고, 나는 2개월밖에는 못 사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그러면 2개월 만에 죽어요. 왜? 네. 2개월 만에 죽는다는 법은 없어. 자, 이제 그래서 이게 그러나 2개월보다 더 많이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60%가 2개월을 산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2개월. 그런데 같은 환자일지라도 보면
3개월 사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5개월 사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여기 더 나가면 6개월 몇 명 안 되지만 뭐 3% 4%밖에 안 돼도. 그러니까 반드시 통계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 양쪽에서. 끊어서 이 좌하고 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외라고 그럽니다. 통계, 모든 통계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예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인간의 통계적 수치는 이거를 여기서 끊는 것을 예외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양쪽 편에 예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 1기야. 그러면 그 유방암 1기면 그냥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가만 놔둬도 3, 4년은 그랬더니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떤 환자 3, 4년은 그랬더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 달 만에 죽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평균적으로 3, 4년밖에 못 사는데 어떤 환자는 뭐예요?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5년, 6년을 살고 있는 환자. 예외라. 평균적으로는 3, 4년밖에 못 사는데. 그 예외가 왜 있냐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 예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속들이 베껴야 돼. 철저하게 베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곁길로 안 가시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일단 그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하죠. 그 한 전에 돌아가신 그 세계 최고의 생물학자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제이 굴드 박사라는 그 생물학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자기는 생물학자로서 전생애를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 졸업하고 이제 생물학 교실에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조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꿈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몸 상태가 이상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 중에도 이 성면 때문에 생기는 그런 폐암이 있습니다. 그 뭐 어떻게 치료도 할 수 없는 그 메소딜리오마라는 중배엽성 암이라는 이런 진짜 희귀병 치료 방법 없어. 걸렸다는 사실이 발견돼.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8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8개월 어떻게 내가 연구하고 싶은 연구에 연구를 할 시간이 있구나.
8개월이면 그게 생각보다 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치료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혼자서 연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라. 근데 연구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9개월째가 돼버린 거야. 내가 살아있네? 이런 데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8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지금 9개월째다. 그랬더니 이제 병원 그 교수가 하는 말이 8개월이라는 건 통계적 수치다.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일 오래 사는 사람 환자는 얼마나 살드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자기가 본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2년을 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게? 아이, 그러면 2년이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저도 그러면 2년은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연구를 열심히 해서 병원 다 잊어버렸어. 그 사람은 뉴스타트다. 뭐 생활이 바뀐 거고 그냥 학생 때라는 거 하고 학생 때는 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학 전 방면에서 해야 되고 이제 조교가 딱 되니까 자기가 뭐예요? 정말 흥미 있는 부분만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 재밌.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2년 6개월이 돼 버렸어. 근데 아직도 살. 그래서 이제 교수를 또 찾아와서 아니 2년밖에 못 산다는데 자기는 2년 넘었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물어본 거야. 교수님. 선생님이 직접 본 환자는 2년을 살았는데, 제일 오래 살았는데, 영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른, 이 세계 다른 교수들이 본, 그래서 이제 찾아보겠다고. 요즘이야, 뭐, 구글 같은 게 있으니까 탁 들어가, 찾을 수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 분야에 아주 전문 교수들만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였죠. 이 교수가 어디냐. 영국의 어떤 환자는, 4년 6개월을 살고 죽은 환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살아있는 거야, 4년 6개월 지나도. 이제 병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통계 수치라는 것이, 이게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병에 대한 최고 전문가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그 교수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본 환자 중에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 8년, 응?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러면 나도 이제 8년이다.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병 걸린 지 뭐예요? 벌써 30년 지났는데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병이 아시겠어요? 자, 이 사람이 현미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환경에는 그렇게 변한 게 없었지만, 이 사람이 낳은 게 뭐 때문에 낳았을 것 같아요? 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재밌고 의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는 이 사람은 막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흥미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은 내가 앞으로 나면 내가 참 할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잘 나올 거예요. 그러나 자 지금 내가 낳았다 치자. 그래서 어떠냔 말이야. 낳아봐야 별로 뭐요? 별로 뭐 의미 있는 삶을 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외부적으로 음식이나 뭐 운동이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의미가 그 생명인데, 그렇죠? 그 생명이 약화되면, 왜 제가 의미 얘기를 지나요? 의미의 본질은 뭐가 있는 삶이다? 사랑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 참, 이 사랑이 전부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답을 다 드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자, 유방환자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막 평균 3, 4년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아, 이 환자가 2개월만 죽었다. 여기 어떤 환자는, 아이고, 5년, 6년 살, 뭐가 다를까요? 병은 똑같아요. 뭐가 달라? 뜻이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 어떤 뜻을 갖죠? 왜 그렇게 빨리 죽어서 3, 4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후닥닥 땡겨서 죽어버렸어.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고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낳아봐야 뭐예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 내가 빨리 죽어서 돼가지고 이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사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우우우우 이래서 빨리 죽어서 복수를. 그 이 죽음을 복수의 방법으로 삼는 사람들 많아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그 죽음 자체가 뭐예요? 복수입니다.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 중에 뭐예요? 가장 악한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나의 죽음도 불사하는 거. 사람이 악의 극치에 달하면 복수를 위해서 그 증오심 때문에 나의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그게 악이고 대단한 거죠. 아무리 내가 증오하고 분노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뭐요? 그 생명은 귀중한 거야. 그걸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항상 증오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참 힘든 상황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때문에
내가 빨리 죽어야, 죽어버려야지. 빨리 죽어가지고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선택을 해. 선택을 해. 사망을 선택해. 악을 선택해. 죽음을 선택해. 그러면 본인의 T세포가 그 선택을 마치 그 자가 면역병 때, 그렇죠? 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할 때 결국은 본인의 T세포가 변하잖아. 유전자가 변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정상적인 T세포로 변하거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 난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본인의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어떻게 그렇게 변해요. 내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주는 약이 면역 억제제예요. 왜? 면역 치료제예요. 면역 억제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면역 세포를 어떻게 해요? 그 억제하면서 나타내는 게 있어. 나는 너희들 만나도 안 죽여. 너희들 암세포 너희들 안심해. 그것을 차단하는 걸 면역 치료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를 먹었다고 해서 썼다고 해서 면역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암 환자 자신의 T세포 나는 너희들 안 죽이겠다라는 표시를 하거든요. 그 표시를 차단해줘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일 수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되는 거지. 그 면역 치료제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그런 게 아무것도 없게 면역 치료제를 줘봐야 면역이 강화될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 속에 그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난정 씨를 위해서 하나 더 강의 안 했던 거를 강의를 해드리면 참 다행인 것이 난정 씨는 아까 저 우리 나는 죽어도 고상하게 죽겠다. 뉴스타트가 고상하게 죽는 길이. 우리 난정 씨는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괜히 색전술을 해가지고 내 간을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왜? 근데 뭐 물어보니까 수술해도 반드시 낫는 거는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참 안 하기를 참 잘. 이 색전술이란 것은 처음에 한 20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일본에서 이 치료법이 개발됐을 때는 와, 암 방법 중에 뭐예요? 최고다. 이런 찬사를 받고 이제 간암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색전술을 시작한 겁니다. 이란 게 뭐냐 하면 간이 이렇게 있죠. 있고 그다음에 이 혈관을 하고 있고 이 혈관이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암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혈관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어서 쫙 이 암 있는 데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아주 그 암세포를 죽인 그 독소, 어떤 때는 뭐 100% 알코올 뭐 이런 독소들을 확 쏘아주면 여기 있는 암세포들이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이제 아무리 독한 약을 집어넣어줘도 꼭 살아남는 놈들이 남는 그 악바리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요, 우리 의사들이. 그 이제 그래서 95%는 죽는데 여기 5% 정도 혹은 2, 3% 정도 악바리들이 그 같은 부위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놈들이 남아 있으면 또 금방 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97%를 죽이고 난 뒤에 3% 남아있는 놈들을 굶어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혈관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꽉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막는 것을 섭전이라고 그래요. 막으로 꽉 막아버린다. 그러면 그 부위에 있는 정상적인 간세포도 요만큼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남은 악바리들도 어떻게 죽겠다. 그런데 그런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던데 여기 또 암 덩어리 또 생긴 거야. 한 개도 아니고 뭐예요? 두 개.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색전술 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이유가 그게 본래 암세포 거기도 있었는데 아직도 충분히 이렇게 번식을 안 보였다. 그러면 여기 또 여기 이제 여기다가 색전술 하죠. 그럼 있는 건데 죽여버리고 나면 또 한 5개월, 6개월 후에 보면 여기 또 생겨 있는 거야. 그래서 색전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15번, 20번, 30번 이렇게 한 사람들. 아 참, 이제 그렇게 하다 이제 이 암 덩어리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간 세포들도 자꾸 죽으니까. 간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저 환자는 멀쩡한 간을 색전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간을 망가뜨려가지고 암 때문에 죽지 않고 뭐예요? 간이 너무 망가져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 하면서, 예, 거의 한 5, 6년을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저히 연구를 해보자. 색전술 한번 딱 하고, 색전술을 안 한 경우에는, 그 옆에 암, 그런 점들이, 새로운 점, 조그만 덩어리들이 생기는 일이 지극히, 색전술만 했다 하면 톡톡톡 생기는 거예요. 뭐, 북두칠성처럼. 아시겠죠? 깜깜한 밤에 없던 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색전술 하기 전부터, 그 위치에 그런 작은 것들이 있었는 걸까? 아니면 색전술 이후에 어떤 이유로 새로 생긴 거냐? 이거를 철저히 조사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상이 어떻게 규명이 된 줄 아세요? 이거를 꽉 막아버리니까 여기 있던 3%의 뭐예요? 악바리들이 못 살겠거든. 배가 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야 돼? 이민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양소 공급이 잘 되는 혈관이 안 맥힌 부위로 암세포들이 이동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위에 가서 아 여기는 살기가 좋구나 해서 그래서 암세포 번식을 잘해서 그래서 새로운 작은 덩어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색전술이 과연 도움이 되겠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게 근 1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에는 간암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이 간암이 참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 사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 색전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암세포들이 이사를 갈까요? 왜 계속 뭐예요? 어떻게 사니까? 암세포가 유리한 쪽으로 반 뉴스타트적으로 뭐예요? 살고 있으니까.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막 아무거나 막 식생활도 건강하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모든 면에서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걸 바꿔주지를 뭐예요? 않으니까 암세포들 쪽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어떤 간암 환자가 색전술을 그냥 뭐 얼떨결에 해버렸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뉴스타트를 즉각적으로 시작하면 암세포 쪽에서 볼 때 뭐예요? 아, 이 환경이 변해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데 이사 결국 강해진 T세포 때문에 잡히면 죽겠다. 그러면 이사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물다가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해야잖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옛날부터 알아오던 그 B형 간염 때문에 이제 그게 오래 결국 간경화가 생기면서 간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알고 보니까 아, 그 그래서 우리 현대 의학에서는 간이 한번 경화되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해보니까 간 경화가 나요. 간 경화 없어져 버려. 그래서 제가 그런 환자가 한두 번에 제가 그러면 이게 학술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규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경화라는 것은 그 간적인 건강한 간세포가 죽고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은 부위에 이제 섬유질이 그 축적이 돼서 생긴 것이 간경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섬유질을 콜라겐이라고 부릅니다. 콜라겐. 한국 여성들 콜라겐 잘 알죠. 그렇죠. 콜라겐 크림 해 뭐 피부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그건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서 이 섬유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세포들, 콜라겐이 필요할 때마다 콜라겐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주로 뭐 만들라고? 흉터 만들라고. 그래서 간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간세포 부위에 흉터를 만들어줘요. 그 죽은 세포들이 제거되고 난 공간이 그대로 비어 있으면 거기에 병균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간을 꽉 메꿔 흉터로 메꿔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생기잖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그 간에 생긴 흉터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간경화는 안 났죠. 그러면서 제가 뉴스타트 하면서 간경화 낫는 걸 보면서 흉터가 이게 없어질 수 있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 뭘 많이 했냐면 이 콜라겐을 피하로 주입을 해가지고 이 눈가 주름을 좀 도톰하게 해서 거의 그런 성형 수술 아닌 그런 시술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요즘 또 아마 하긴 하고 있을 테지만, 그렇게 크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흉터가 콜라겐이 한번 주입해 놓으면 영원히 가냐? 안 간대.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인공 흉터를 만들어 놔도 그게 뭐 6개월 가면 많이 간대요. 왜 없어질까? 왜 성형외과 흉터를 만들어 놔도 왜 없어져 버릴까? 그렇지. 그 흉터를 만드는 섬유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보니까 자기들 맞는 흉터가 있다. 이상하다. 이게 여기다 누가 만들었어?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돌아다니기보다 여기에 흉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이 세포들은 밖에 뭐 눈가 주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필요 없는 흉터니까 어떻게? 이거를 제거하자. 제거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섬유세포들이 흉터 제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느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흉터 물질도 있고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서 흉터 제거 물질을 생산 흉터 제거 물질이 와가지고 간에 있는 흉터를 뭐요 제거하면 그 이제 빈 공간이 다시 생길 것이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간 세포가 재생해서 그를 다시 채워주면 새 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간암도 없어지고 간경화도 없어지고 근데 그 20년 30년 40년 동안 같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참말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 T세포가 강해지면 30년, 40년 동안 죽이지 못하고 보균하고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싹 죽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해서 뭐가 어떻게 되면
뉴스타트를 해서 꺼져 있던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켜지게 되면 3, 40년 보유하고 간염 바이러스도 충분히 뭐예요? 없어지고 그 증거로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는 증거로 내 몸에 생기는 게 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간 B형 간염 때문에 간 경화 때문에 간암 때문에 뉴스타트를 열심히 했던 그리고 성공한 결국은 간 경화까지도 없어지고 바이러스까지도 없어지고 뭐가 생겨 있어? 항체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외부적으로 뉴스타트를 해도 어느 정도는 좋아져요. 그러나 마음속속들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고 뉴스타트를 하시면 꼭 성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알겠어요?